안녕하세요. 저는 추리소설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오늘은 소원남 출판사에서 나온 불량급식 탈출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토론을 할 인천 해송고 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송고등학교 1학년 김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송고등학교 1학년 장은서입니다. 자, 책을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학교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급식 시간이거든요. 급식을 먹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나와있어서 재밌었습니다. 학교에 공모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행사도 많고요. 소설 속 주인공은 중학생이지만 진학을 위해서 공모전과 행사를 참여하는 주인공 예준에게 공감이 되며 읽었습니다. 자, 불량 급식 탈출. 제목에서 보듯이 학교 급식이 주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급식을 하려면 식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 식재료를 만드는, 생산하는 농장이나 도매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불량 재료가 학교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급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급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급식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해송고등학교에서 종종 나오는 딸기라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제 급식에 나왔었던 고소한 들깬 수제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급식을 먹었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도시락? 학창시절에 먹는 급식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이 선생님이 돼서 지금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급식에 대한 공감이 됐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카레와 부대찌개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주인공 예준은 중학생이지만 중학교도 이제 여기서 특목고는 아니지만 좋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때 공모전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준이 이걸 참여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행사를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참여한 행사나 공모전이 있었나요? 저는 최근에 했던 별이 빛나는 독서 콘서트를 통해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토성, 목성, 달 등을 관찰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평소에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작가님을 초청해서 함께 글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유, 재미있는 활동을 했네요. 별을 목성이나 토성을 봤다니 참 원래 의도는 아주 좋은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입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시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예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포니 쿠키라는 과자를 먹어야 마음의 안정을 얻었어요. 그런데 포니 쿠키는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훔치게 된 겁니다. 그 포니 쿠키를 훔치는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여러분이 입시에 대한 고민과 이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가족들과 사소한 농담을 나눈다거나 혼자 책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시험도 많은데 수행평가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좀 힘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즐겁게 노면서 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선생님으로서 조언을 준다면 우리 지금 좋아하는 일을 충실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들은 많이 후회를 해요. 근데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를 합니다. 근데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예준은 급식 재료로 불량 달걀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한번 그걸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달걀 농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준이라면 불량 급식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소설 속 인물이지만 예준이의 용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용기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제가 믿을 만한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불량 급식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것은 정말 심한 죄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급식 시간인데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학생들의 힘을 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회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아유, 예, 좋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감히 먹는 걸로 장난을 치다니. 방법을 찾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생물교사로서 여기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 깊이 좀 와닿는 게 있었는데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동물권 때문에 채식을 하잖아요. 이게 동물권이 중요해졌는데 이 돼지들 모돈 같은 경우는 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평생 한 평 안에 공간에서 누워만 있답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다 낳고 나면 고기로 또 팔려가요. 닭은 어떻습니까? 닭은 7층 케이지에서 자랍니다. 7층 케이지에서 24시간 불을 켜두고 음악을 틀어놔요. 왜냐? 24시간 알을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동물의 본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동물복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도 닭을 초원에서 풀어 키우거나 돼지를 진흙탕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동물의 본성대로 가축이지만 본성대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가 많으니 공장식으로 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보다 채식이 좋잖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 섭취를 조금 줄여야겠어요. 저는 마트에서 동물복지 마크가 붙은 달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농장에서도 가축을 그렇게 키우지 않을까요? 자, 주인공 예준이 역시 공모전을 통해서 학교로 불량 급식 재료가 들어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이 학교에서 가장 높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준은 힘도 없고 진학을 위해서는 모른 채 하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예준은 도벽이 있었어요. 과연 이 도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량 급식 탈출에 대한 소설을 봤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우리 주인공 예준이 여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데도 힘들고 이런 걸 많이 공감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독자들도 한번 이거 재미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우리 참여해 주신 마지막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 책 내용 반해서 얘기해서 정말 좋았고요.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불량 급식 탈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럼 여러분 안녕.